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개의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2, Z 폴드 3. 지난번에 이거 리뷰를 했을 때 Z 폴드라고 했다고 요즘 사람이 누가 Z 폴드라고 그러냐 임마. G라고 해야지 요즘 사람이지 라고 하시길래 알아만 들으면 됐죠 뭐. Z 폴드 3 를 제가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해서 좀 대기가 좀 길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쩌다 보니까 주문은 빨리 했는데 뒷북을 친 꼴이 됐어. 근데 이 폴드3를 리뷰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폴드 말고 플립 리드는 없나요? Z 플립도 리뷰해주세요. 저도 사실 Z 플립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았지만 이것도 사전 예약으로 리뷰를 했음에도 뒷북 리뷰를 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플립을 써서 리뷰를 했다가는 뒷북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덜 떨어진 거예요. 아무튼 그러고선 플립은 안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나왔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 비스포크 에디션. 사실 저희 집 가전제품 중에도 에어드레서, 냉장고도 그렇고 비스포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스포크의 장점이 뭡니까? 색깔, 판넬? 그거를 뜯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컬러로 딱 붙일 수 있는 그게 장점이잖아. 아니 근데 휴대폰도 그게 된대. 주문하러 가자. JJTV. 자 갑시다. 비스포크. 와, 나를 새로 활짝. 이야,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해보세요. 와, 지금 여기 화면만 봐도 원래 이런 노란색, 크림색 막 이런 거 들어가면은 테두리가 블랙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누르스름한 그런 힌지색이 들어가는데 오우, 괜찮은데? 아무거나 클릭. 아, 여기서 색상을 지금 블루, 그리고 후면 디자인 블루, 아, 이렇게 핑크. 이야,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상으로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네. 이대로 뽑아줘서 나오는 거네. 약간 이거 옛날에 닥터들의 헤드셋 색깔 고르는 내 친구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새롭네요. 아, 프레임 색상도 블랙뿐만이 아니고 실버도 있어. 와, 까리한데? 블랙보다 실버인데? 이거 약간 그 톰브라운 에디션이 은색으로 들어가지 않나? 그래, 톰브라운이 은색으로 들어가. 저는 블랙도 뭔가 시크한 매력이 있는데 실버가 이게 세련되면서 예뻐. 이렇게 블루블루나 뭐 핑크핑크, 옐로우옐로우 막 이런 식으로 맞추면은 그냥 기존의 플립 쓰는 느낌일 것 같고 다르게 가자.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 블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블루로 일단 앞면 가고. 야, 씨. 아, 뒷면 옐로우도 예쁘네. 얘는 되게 귀엽고 얘는 청량하면서 멋스러워. 아, 어떻게 하지? 여보! 이것 좀 도와줘! 도와주세요. 여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살 건데 이게 130만 원이긴 하거든? 근데 미친놈이잖아. 갤럭시 Z 폴드 싸늘하다. 이걸 나중에 팔 거야.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팔 거야. 그러면 이거 두 개 팔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거기다가 30만 원 붙여서 동영상 찍어서 리뷰해서 올리면은 우리는 뽑으니까. 그래서 리뷰하려고 산 거거든? 장모님이 또 냉장고 비스포크로 사주셨잖아. 핸드폰도 비스포크로 써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 중인 게 앞면은 블루로 골랐어. 뒷면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거든? 핑크 한 번만 계속 눌러보면 안 돼? 귀여워! 나 여보야, 나 이것도 핑크라서 이거 나 그때 블랙으로 살라 그랬는데 귀여워! 여보가 핑크로 사라 그래갖고 이게 더 귀엽지 않아? 약간 핑크나 옐로우나 둘 다 귀엽긴 귀엽거든? 약간 너무 투머치. 이게 딱 시크하고 괜찮지? 깔끔해 보이고. 그래. 여보! 여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3주 걸린다고? 한 달 걸린다고? 그러네. 그로부터 2주일 후 비스포크 Z 플립이 왔어요. 짠! 제가 이거를 10월 29일 날 주문했는데 오늘 11월 9일 11일이 걸려서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색깔로 만든 비스포크 Z 플립, 과연 모습은 어떨지 언박싱 갑니다. 슉! 슉! 짠! 와우! 이쁘다! 우와! 여보! 나 핸드폰 왔어! 비스포크, 이게 비싼 포크 왔어! 아, 근데 여보 핸드폰 바꾸고 싶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폰 안 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봐! 이쁘지? 일단 필름 벗겨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쁘다. 요렇게 해서 반으로 똑 접혀. 여보, 요만해. 우와, 귀엽지? 딱 이 은색에 싹 그 세련된 거랑 화이트랑 그 블루 그 차가운 도시 남자 컨셉으로 딱 들고 다니기 딱 좋은데? 도시 안 살지만? 봐봐. 아,
거시기하네. 아, 약간 거시기하네. 매트예요, 매트. 아, 약간 이게 반질반질거리는 거는 요 힌지에서 느낄 수 있는데 그 알죠? 그게 슥슥슥슥 하면은 샥샥샥 소리 나면서 약간 소름 돋는 그 느낌 나는 그 매트함. 예. 어느 테크 유튜버가 설명을 이렇게 하겠어요. 이 검정색이 아니고 은색으로 하길 잘했어. 톰 브라운 에디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실버가 고급스러운 그런 인상을 딱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또 뭐 들어있나? 뭐 간단 사용 설명서 또 그런 거 있겠지. 간단 사용 설명서, 그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C2C 케이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아답터는 안 넣어준다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내 돈 주고 사야죠. 이 구성품은 뭐 여기까지고 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 캬, 삼성 갤럭시. 와, 근데 밖에 이렇게 딱 나오는 것도 봐. 커버 디스플레이도 사이즈가 좀 있어갖고 딱 이 삼성 갤럭시 딱 뜨는데 예뻐. 야, 이거 디자인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가격이 130만 9천 원이거든요, 자급제 기준으로. 근데 비스포크 에디션이 아닌 Z 플립 3는 가격이 125만 4천 원. 그러니까 5만 5천 원 차이에요. 나 같으면은 어차피 플립을 살 거다 그러면은 5만 5천 원 더 줘도 색깔을 내 마음대로 꾸미고 비스포크로 살 것 같아요. 크, 역시 안 사고 기다리길 잘했다.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쓰다가 질리면은 이 패널을 유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핸드폰이 아닌가. 거기다가 딱 접었을 때 사이즈가 크아, 조그만해. 이렇게 하면 보이지도 않아. 일단은 데이터 다 복사하고 초기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유심 칩을 끼우고 전원을 다시 키면 야, 디스플레이 화면부터 컬러감이 이렇게 샥 들어가 있는 게 나는 비스포크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디자인을 빼면은 그냥 Z 폴드 3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스펙을 몇 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 이 갤럭시 Z 폴드 3랑 똑같은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메인 디스플레이가 22:9 비율입니다. 요게 16:9 비율인데 요거보다 살짝 이렇게 늘려놔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여기가 좀 남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확대해서 보면은 또 위에가 잘리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6.7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9인치래요 그래서 1.97:1 비율로 거의 2:1의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음악, 뭐 알람, 그리고 음성 녹음, 여기서 바로 녹음이 가능함. 오, 지금 녹음 시작했어요. 녹음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이거. 자, 그리고 타이머 시작. 이렇게 해서 바로 타이머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위젯을 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게 좋은 게 이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삼성페이 카드가 바로 떠. 그래서 지문을 딱 찍으면 결제 준비 중 해서 아, 띡 하면은 바로 페이 결제되는 거야. 사실 이거 폴드도 되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삼성페이 바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띡 결제를 하면 되는데,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접어도, 내가 그냥 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구나 하는 느낌인데, 얘는 크기가 작아져 버렸는데 되니까 뭔가 더 신기한 느낌. 약간 원효대사 해골물이긴 한데, 그냥, 귀엽고 신기해. 왜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지? 똑같은데? 8GB 램이 들어가 있고요. 이 내장 메모리가 256GB.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아무리 뭐 파일을 전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라지만 저는 이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자주 찍어서 4K로 촬영된 무거운 파일을 케이블로 뽑아내는 게 아무래도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300mAh짜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처음 개봉을 한 거라서 뭐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폴드 같은 경우에는 3300에 비하면은 훨씬 고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만 120Hz 주사율의 이 메인 디스플레이를 뭐 동영상 보거나 게임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와다다다다 하고 다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으면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완전히 조그매져 버리니까 폴드에 비해서는 3300mAh라도 배터리가 빨리 닳는 느낌은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 생각에는 빠형 스마트폰보단 빨리 닳을 것 같아. 일단은 뭐 가변 주사율이라도 120Hz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뭐 배터리 오래 쓰려면 120Hz를 안 쓰는 게 좋죠. 근데 이 부드러운 스크롤을 어떻게 포기를 하냐고. 아, 부드러워. 아, 보들보들하게 내려가네. 근데 이 배터리가 최대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속도가
속도가 15와트라고 합니다. 뭐 고속 충전까지는 가능한 거죠. 완전 초고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 뭐 고속 정도면 충분히 빠르니까. 그리고 또 유명한 게 그 방수되는 거. 제가 예전에 폴드 한번 물에다가 담갔었잖아요. 얘도 물에다가 담갔다가 빼도 괜찮을걸요? 이번에는 안 담그겠습니다. 그리고 이 Z 플립의 장점이 이게 폴드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접으면은 위아래로 화면이 분할이 돼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켜면은 위에 이렇게 되고 밑에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모니터로 얘를 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내가 보면서 나를 촬영할 수 있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뽀사시하게 나오니 또 이거. 이제 여보 좋아하겠는데? 어우 까만데 나?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오지? 볼래 여보? 여보가 한번 볼래? 응? 되게 뽀사시하게 나오지? 응? 내 뾰루지 다 어디 갔어? 뾰루지까지 없애줘? 야 이거 거의 뭐 하두리 수준이네 거의. 캐논 빅시아 카메라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게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찰칵하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일이 저는 많기 때문에 저를 모니터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 하나 보고 샀거든요. 폴드도 여기 되긴 돼요. 폴드도 이렇게 되긴 되는데 폴드3 같은 경우에는 이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거 때문에 화질이 조금 안 좋아요. 움직일 때 이렇게 흔들릴 때도 소프트웨어로 화질이 안 좋은 걸 억지로 이제 좋게 보정을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들고 다니면서 찍기가 좀 그래. 일단 사이즈도 막 뭐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니까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이즈가 이게 한 손에 착 들어오고 먹방 같은 거 할 때도 캠을 이렇게 해서 딱 놓고서 설치 딱 이렇게 해놓고 밥 먹는 거 딱 서브캠으로 놓기에 크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은데? 화질이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 수는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카메라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얘는 세 발이 들어가 있고 얘는 두 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광각, 초광각, 망원까지 들어가 있고 얘는 광각, 초광각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저는 망원은 그렇게 크게 막 자주 사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핸드폰 카메라가 많이 뭐 발전하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대포를 사용하면은 핸드폰 카메라는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좋아졌겠지만 꺼낸 김에 이거는 좀 찍자. 예쁘다. 이야. 야, 이 폴드들을 들고 다니다가 요거를 드니까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귀엽고 심플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무게를 달아봤더니 얘는 186g이 나오고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 노트 10 플러스 197g.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의 무게 정도로 가볍고 작게 휴대를 할 수 있는 아기자기하고 예쁘면서 또 감성까지 실은 그런 폴더블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이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확장됨으로써 뭔가 태블릿 같은 그런 경험도 줄 수 있는 기능까지 확장된 느낌을 주는 그런 스마트폰이었던 반면에 플립3는 제가 지금 살짝 언박싱만 하고 한번 써봤지만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이랑 이렇게 접히는 거 말고는 사실 별다른 기능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하지만 딱 접었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온다는 이 작은 사이즈와 이 색깔 커스텀도 할 수 있고 이 감성으로 다 때려잡네요. 이거 쓸 거면은 바형 스마트폰 쓰지 굳이 뭐 더 커지는 것도 아닌데 왜 접어 했는데 막상 사보니까 또 마음에 드네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간단한 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제가 폴드3 장기 사용기를 한편 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것도 함께 사용을 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좋은 점이라든지 뭐 약간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장기 사용기 영상을 이 두 개 함께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십시오.